자, 반갑습니다. 화웨이 사태가 굉장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언론부터 시작해서 커뮤니티 그리며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걸 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화웨이가 SD 협회 PCI SIG 회원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니까 SD 협회에서 현재 제명당한 거예요. 살펴볼게요. 구글이 일단 손절합니다. 미국 회사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체제를 사용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안드로이드를 사용 못하면 무슨 일이냐? 운영체제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퀄컴 손절. 세 번째, TSMC 손절. 네 번째, ARM 손절. 자, 그럼 ARM이 뭐냐?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회사예요. ARM이. 그러니까 이거 손절도 굉장히 타격이 큰 거예요. 글로벌 손절이죠, 글로벌 손절. 다섯 번째, 인텔 손절. 여섯 번째, SD 협회 손절. 이 SD 협회 손절의 의미는 뭐냐? SD 카드. 지원하는 제품이 전체 다. 전부 다 생산이 불가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PCI SIG 손절. 그러니까 PCI를 못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칼을 갈고 있고 정말 화웨이가 전면 규제되고 있는 거죠.